예, 대통령님 서울신문 이민영입니다.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. 대통령님께서 이제 모두의 뭐 주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셨는데요.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준비하시면서 혹시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제가 뭐 그 제 처에 이런 그 저 뭐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과 선거 때부터 해서 뭐 사람들과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후보고 대통령 당선자고 대통령인 제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. 국민들께. 그리고 뭐 제 아내는 그 원래는 이게 이제 발표를 우리 기자회견을 순방을 다녀와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어디 뭐 우리 방송국 같은 홀에서 타운홀 미팅으로 이제 하자 하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가니까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본인도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자기를 뭐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뭐 가짜 뉴스가 있네 뭐 침소봉대를 해서 막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도 그런 억울함도 아마 본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거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보고도 괜히 무슨 뭐 임기 반환점에 뭐 이거라고 그래서 뭐 그동안의 국정 성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국정 관여고 뭐 농단은 아니겠죠. 네.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